안녕하세요. 서울 보석의 보석직입니다. 오늘따라 목이 좀 꼿꼿하고요.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요? 남자분들의 로망이죠. 순금 30톤 팔찌를 손에 차 보았더니 온몸에 힘이 들어가네요. 구매한 것은 아니고요. 매장 견본을 잠시 착용해 보았습니다. 막상 착용해 보니 보석직에겐 30톤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20톤, 15톤, 10톤으로 낮춰야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순금 팔찌 중에 남녀 선호도 1위 제품인 팔각 체인 팔찌를 3돈부터 5돈, 10돈, 15돈, 20돈, 30돈까지 중량별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순금 팔찌의 크기와 중량 선택으로 고민이셨던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보석지기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순금 팔각체인 팔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3돈부터 30돈까지의 크기입니다. 팔찌 남녀 선호도 구분을 해보면 3돈, 5돈, 10돈까지는 여성용으로, 10돈, 15돈, 20돈, 30돈은 남성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팔찌는 유광과 따닥이 처리가 반복된 콤비 디자인이고요. 팔각 체인 팔찌에서는 콤비 디자인이 인기가 많으세요. 보석지기도 팔각 체인 팔찌에서는 콤비 디자인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것은 팔찌의 크기입니다. 팔찌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도는 팔찌 넓이 5mm 제작이세요. 착용 시 안정감을 줄수 있는 최소 중량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순금을 처음 접하시거나 가볍게 착용을 원하신다면 3돈을 추천드립니다. 5돈은 팔찌 넓이 7mm 제작이세요. 여성용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베스트 라인입니다. 예산 부담도 적으면서 볼륨까지 갖춘 아이라 착용 연령에 상관없이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10돈은 팔찌 넓이 9mm 제작이세요. 실제 여성용으로는 가장 큰 크기고요. 더큰 중량도 여성용으로 선택되긴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남성용으로는 7돈 크기와 함께 가장 대중적인 팔찌 중량으로 모아주시면 되세요. 특히 결혼 예물로는 신랑님 베스트 라인이고요. 순금을 선호하는 남성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차보셨을 순금 10돈 팔각체인 팔찌입니다. 상당히 탐나는 디자인입니다. 15돈은 팔찌 넓이 11mm 제작이세요. 15돈부터는 1cm가 넘어가는 크기로 볼륨감이 높은 디자인을 선호하는 고객님께 추천을 드리는데요. 10돈에서 최소 중량 추가로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는 아이입니다. 가격적인 매력이 있지만 실제는 15돈이라는 느낌 때문인지 선택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20돈은 팔찌 넓이 13mm 제작이세요. 남성분들이 최애 아이템입니다. 20돈은 2020년 가장 갖고 싶은 남성 팔찌 1순위 제품이고요. 그래서인지 가격 문의도 가장 많은 아이세요. 5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에 보석지기도 바라만 보는 아이입니다. 30돈은 팔찌 넓이 16mm 제작이세요.
남성 팔찌의 끝판왕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묵직한 중량감과 헤비한 볼륨감에 30톤 중량은 팔찌로는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는 가장 무거운 중량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팔찌 넓이뿐만 아니라 두께도 상당히 커서 보석지기에게는 조금은 투박스럽게 느껴지네요. 3돈 넓이 5mm부터 30돈 넓이 16mm까지 중량별로 살펴보았는데요. 시청자분들은 몇 돈이 가장 만족스러우신지요? 최근 순금이 안전자산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게 착용하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순금이고요. 순금 팔찌 중에서 팔각 체인 팔찌로 선택하신다면 후회는 없습니다. 디자인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꼭 선택해 주세요. 오늘은 순금 팔찌 베스트 라인 중에서 팔각 체인 디자인을 중량별로 비교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